곡식차를 오늘 그 제가 현미하고 훈미를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면 현미 녹차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차도 따로 또 챙겨왔으니까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수업에는 제가 약간의 보너스들이 또 뒤에 숨어져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약속한 대로 두 가지만 하고 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배워가시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5천원 이렇게 시간 내서 3시간이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곡식차를 할 건데요. 저희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제가 자연의 꽃차원 문화원이라는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위에 직급이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특급 마이스터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곡식차를,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지금 뭐, 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강의 잘해달라고 뜨겁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는 두 번째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대단한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 오셨다고, 그 명성이 자자하다고 저희 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신가 하고 저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리가 대단하시네요. 그쵸? 알고 자는 그 여리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거는 이제 곡식차 만들기예요. 실은 저는 이명선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연의 꽃차 문화원의 강사로 현재 있으면서요. 실은 제가 뭐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는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인데 사회복장사는 왜 꽃차? 그쵸? 그 생각 드시나요?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게, 그쵸? 건강한 게 어떻게 보면 복지에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노인들, 그쵸?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특히 이제 노인들의 그런 네 가지 고통 중에 거기에 역할이 다 네 가지 역할이 그 고통 네 가지 역할이 다 여러분들이 저희 꽃차와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나중에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믿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일기 때도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좀 남다르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좀 보셔도 아시죠? 코스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르쳐줄까? 그죠? 막 그러시고 이렇게 좀 귀찮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모르면 전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5번 중에 하셔도 돼요. 교장선생님 느껴지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게 꽃차를 오늘 뭐 이렇게 국시차를 저렇게 했다고 해서 뭐 모르겠다 이러면 저한테 전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실은 하시다가 실습을 하셔야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되고 그 모르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고 넘어가셔야 내 거가 돼요. 그래서 또 하면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서 또 나만의 그런 레시피도 만드시면 더 좋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보니까 그냥 아주 열기가 대단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곡식차에 대해서는 실은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꽃들은 식용꽃을 사야 되겠지만 곡식차라는 것은 언제나 늘 저희 주방에 늘 있는 거잖아요. 현미, 흥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은 저희들이 뭐 요새는 정수기 물들을 많이 드시기는 해요. 드시기는 하는데 실은 이렇게 곡식차 같은 거를 덮으셔서, 그러니까 많이 덮어놓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덮어서 아마 이거를 드시면 뭐 애기들부터 이렇게 집안의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곡식차에 대해서 이제 하는 방법과 효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할게요. 하시면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현미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여러 두 분들은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죠. 네, 현미 거의 드시죠. 네. 밥 그릇에서 드시죠. 네. 현미가 왜 좋은지는 아셔요? 네. 네? 네. 볶음은 이렇게 돼요. 팝콘 튀긴 것처럼 되죠. 오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이제 네? 이런 모습을 하얗게 탁탁탁탁 튀겨서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실은 이제 현미가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이어트 환자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그냥 생수를 마시려면 그냥 드시기가 좀 쉽지 않으세요. 그쵸? 응. 근데 이게 현미차나 곡식차 같은 거는 드시기도 좋고 이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다 불려진 거 있죠? 그거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드시면 돼요. 밥알이요. 네? 누룽지 끓여서 뭐 먹듯이 조금은 이제 얘가 구수한 맛이 조금은 덜하지만 그래도 섬유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곡식차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만드는 방법과 이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왜 좋은지. 뭐가 많다고 쫙 써져 있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일단. 그래서 혈관질환. 혈관질환에 관련된 게 실은 저희 나라 사망률에 혈관질환이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죠. 네? 혈관질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거가. 그러니까 굉장히 혈관질환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에 좋은 역할을 해요. 또 당뇨병 환자들한테 실은 현미, 그쵸? 잡곡밥 많이 먹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마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면역력 향상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를 봤더니 16 중에 비타민이 들어있대요. 저는 비타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죠? 16 종류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현미가 좋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셨겠지만 이렇게 많은 그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들이 많이 들으신 거 잘 기억하셨다가 더, 그죠? 더 자주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노폐물 배출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폐물 배출이 다이어트하고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키틴산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실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환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제 노화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노화 방지가 된다. 이거는 비타민 E 함유가 다른 곡물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비에서 아까 얘기했죠? 식이섬유. 그러니까 다이어트하고 다 관련된 거예요. 노폐물하고 변비에서하고는 그쵸? 다이어트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현미 차를 만드셔서 그쵸? 볶아서 한번 음용해 보시고 그러니까 맹물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리몬 그런 거 담갔다가도 마시기도 하고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질려서 못하거든요, 실은. 그쵸? 물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2리터씩 드셔보시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변화를 주시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맛은 순하고 구수하다. 굉장히 구수해요. 한번 아마 지금 흥미는 있어요. 흥미는 있고 현미는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드셔도 좋고 실은 얘를 이렇게 볶아갖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애기들 간식 있죠. 간식. 간식으로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티바처럼 그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 뭐가 이게 입에서 막 땡기는데 뭐를 먹어야 되는데 막 과자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얘를 먹으면 포만감도 있어요.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포만감도 있고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실행 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실천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혈압하고 당뇨가 실은 연세 드시면 저 대사증후군에 들어가잖아요. 저것 때문에들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하나로 쭉 드시기에는 좀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단 과정이라는 것도 오늘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할 그 내용이에요. 재료를 일단 8시간 이상 불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체에다가 물기를 잘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팬 온도를 제일 높게 5단으로 올려서 곡식을 올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청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살청 해보셨나요? 살청이라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아직? 수업하시면서? 아, 살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뜨거운 불에 직접, 팬에다가 직접 한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꾹꾹 눌러서 곡식을 익히는 거예요. 팬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꾹꾹 눌러서 팬에다 익히는 것을 뒤집어 가면서 한 2에 3일 정도 꾹꾹 눌려서 골고루 다 곡식이 익을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센 불에 놓고 계속 주걱 두 개를 갖고 이렇게 볶으시는 거예요. 프라이팬에다 여러분들 주부들이니까 잘 아시죠? 볶는 거.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양쪽에서 잡고 해시면서 잘 볶으시면 돼요. 이따가 이제 하시는 방법은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하얗게 속이 터진, 아까 보셨죠? 팝콘 모양. 그 모양이 반 정도 될 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태우시면 안 돼요. 태우시면 안 돼요. 그럼 태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잘 저으셔야 되고, 또 하나. 그렇죠. 너무 세다 싶으면 약간 줄였다가 또 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볶음을 잘 해주셔요. 그 대신 태우는 건 안 돼요. 태우시면 나쁜 성분을 우리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팍팍 터져 팝콘 튀기듯이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분 체크하시는 건 아시죠? 팬에다가 놓고 뚜껑 닫아서 그쵸? F점에서 또 일단 올려서 수분이 안 나올 때까지 하셔서 식은 다음에 병에 담아놓고 음료를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오늘 흥미를 할 거예요. 흥미는 색깔이 어때요? 이게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검은색? 마른을 흥미,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보이죠. 근데 약간 짙은? 보라.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분을 이따 현미하고 흥미하고 성분이 많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가 무슨 색깔이에요? 흙, 그쵸? 흙과 보라에 가깝죠. 그래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좋을까요? 그러면 눈이요. 그래요. 눈에 좋아요. 눈에 좋고 얘가 아마 더 이렇게 보면 성분이 이쁘죠? 하얗게 튀기니까 그죠? 네. 얘는 흰자, 그러니까 검은색을 띈 그런 채소나 식품들이 신장에 좋은 거 아시죠? 신장에 좋아요, 얘가. 그래서 일단은 현미하고 틀린 방법이 노화방지,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거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아까 당뇨병에 좋다. 그쵸? 아까 나왔었죠? 네. 그리고 변비, 다이어트 도움. 같아요. 아까 혈관계통, 그쵸? 빈혈. 여기서 이제 빈혈, 심혈관 질병에 도움이 된다. 똑같아요. 면역력 강화, 생리기능 활성화에 좋다. 그 다음에 얘가 신장보호. 색깔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 어디 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라색, 검은색 빛은 어디 좋다고? 이러면서, 그쵸? 안적 하셔도 돼요. 자녀들한테 얘기하셔도 좋고, 이제 아마 이제 원장 선생님이 그래서 이 수업에 오방색에 대해서 하실 것 같은데, 하시나요? 예. 수업하실 때 더 자세하게 알려 주실 거예요. 어느 색깔이 어느 장기에 좋다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중에 뭐 어느 장기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다 하면 그 식품을 조금 신경 써서 더 드리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색깔이 약간 저 검은빛인데도 약간 보시면 짙은 저 제일 지금 왼쪽에 우린 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약간 갈색에서 조금 그쵸? 짙은 갈색. 근데 굉장히 맛이 얘도 구수해요. 그래서 맛은 구수하고 순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거를 하는 건데 똑같아요. 얘도 현미하고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같은 현미하고 흥미하고 어떨까요? 그 저기 차이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 농사 그 곡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차익이랑 시기성제 말하면 그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제다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만 아시면 둘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흥미하실 때 이제 조금 더 잘 해야 되는 게 꿈에서 탔는지 안 탔는지 잘 모르잖아요. 응, 그죠? 응. 그래서 현미는 그러니까 온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미는 아주 짙은 갈색, 약간 갈색의 짙은 갈색은 아니지만 중갈톤. 거기에서 약간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흥미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 타는지 물론 터지겠지만 타는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도 조절을 얘는 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로 저희가 실습으로 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또 물어보시고 하세요. 아 그쵸. 저기 지금 질문 나왔어요. 씻은 다음에 불려야 되죠. 당연히 그쵸. 좋은 성분 다 나가잖아요. 그쵸. 실은 많이 담궈놓는 것도 성분이 빠질까봐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불려야 또 잘 볶아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얼른 그러니까 씻지 않으셔도 돼요. 그쵸. 살살 이렇게 씻으셔서 예. 지금 불려서 바로 물 따라내고 바로 체반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현미부터 할 거예요. 네, 현미부터 할 거예요. 왜냐면 색깔이 짙은 게 예, 나중에 해야 되니까. 예. 일단 온도를 팬 온도를 좀 올려주세요. 팬을 5단을 놓고 하시는데 미리 놓으시면 안 돼요. 미리 놓으시면 안 돼요. 팬이 뜨거워진 거를 확인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충분히 뜨거워진 거를 잠깐만요. 얘를 다 넣었을 때 팬에 어느 정도 되나 좀 제가 고운 다음에 두 번에 나눠서 할지 한 번에 할지 할게요. 왜냐면 양이 많으면 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옆에다가 행주랑 주걱이랑 갖다 놓으시고 하세요. 선생님들 여기요. 괜찮아요. 행주랑 저기 주걱이랑 갖다 놓고 하세요. 옆에다 준비 딱 해놓고 이제 한번 넣어보세요. 반반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야 어떨까요? 다 해도 될까요? 그럼 다 넣어보세요. 그냥 원장님 다 해도 되실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하나에 다 하세요. 아니 이건 이따가 놔두세요. 예예예. 예, 예. 이렇게 하시고 한번 부시고 피셔. 피고 지지지 소리 나게 살청을 하셔야 돼요. 뒤집지 마시고 꾹꾹 누르세요. 이거 많은 것 같은데 하라고 그러시네. 자, 천천히 하세요. 에. 왜냐면 조금씩 하면 금방금방 데이고 또 이렇게 해내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잘 보시면서 타는 게 없나를 잘 보셔야 돼요. 에. 5단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뜨거우면 올려놓으시면 돼요. 지지직 소리가 나야 돼요. 피고 지지직 소리 나게 살청을 하셔야 돼요. 뒤집지 마시고 꾹꾹 누르세요.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예, 다 푸세요. 예, 푸시고 요거를 이렇게 푸신 다음에 이게 지금 1kg 넘죠. 이게 컵으로 12컵 많은 종류 14컵을 드렸거든. 그러니까 200g 신기니까 컵 하나가 200 정도니까 261kg 넘죠. 거의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반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냥 원장선생님도 하라고 그러시는데 실은 예, 양이 많으면 타는지 뭐 하는지를 잘 몰라서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게 왜냐면 다 익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야 돼. 이렇게 눌러서 이 테두리가 익음이 되시나요? 예. 있죠? 펜으로 이렇게 마크 이걸 내지 말고 얘가 괜찮아요. 이게 넓은 걸로 꼭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눌러주세요. 예. 해서 펜이 뜨거워야 돼 많이. 예, 지지직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예. 잘하고 계시네.
이걸로 눌러주세요. 아, 여기 조금 작다. 여기 넓은 걸로. 실은 이런 거 할 때 꽃 할 때는 다른 음식 한 캔 갖고 하시지 말고, 예. 예. 있으니까, 예. 음식 안 한 걸로 하시는 게. 그쵸? 응.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게 과자처럼 드셔도 좋다니까? 혈당만 드셨지? 그래서 오늘 이제 원장선생님 아까 얘기하셨잖아. 현미 녹차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미 또 이제 녹차가 들어가면 또 다른 성분이 이게 틀려져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환자분들 현미 녹차 그래서 시중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게 예, 이유가 있어요. 꼭꼭꼭 잘 눌러서 예. 잘 뒤집어 주셔야 돼요. 아니야. 여기가 이제 미국의 표시가 나고 김이 약간 나요. 그러니까 살청이라는 것은 뜨거운 데서 익혀주는 거잖아, 직접. 팬에서 직접 익혀주는 게 살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아시면 돼요. 네. 뜨겁지 않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아,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김이 막 나잖아요. 아,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팬에서 어느 정도 익혀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집개를 해야 돼.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아시겠죠? 얘가 어느 정도 익혀졌나를 아셔야 돼. 이렇게 봤을 때 아라리가 그죠? 탁탁 튀는 소리 나요? 그럼 벌써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때는 이제 잠깐만 이걸 들고 계셔보세요. 아마 그렇게 맞죠? 네. 이게 풀릴 수 있어요. 넓적으로 하나는 같이 끝나는 뒤집고 하나는 같이 끝나는 뒤집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아니, 겉면이 어느 정도 익어야 된다. 그죠? 예. 그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우, 잘하셨어요.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세상에. 예, 예. 여기도 됐나요? 한 번, 이게 많으니까. 접점은 작아서 벌써 이렇게 저거 됐었거든요. 아, 김이 나긴 한다. 그죠? 그러면 살짝 이렇게 한번 뒤집었어요?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수분을 날려주셔야 얘가, 그죠? 되겠죠? 그럼요. 예, 맛있어요. 해서 과자처럼 드셔요. 과자처럼.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강정. 근데 부서지지 얘가. 연하니까. 튀겨진 거니까. 이제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튀긴 게 아니고 예, 반 정도 튀겼어. 한쪽으로 이렇게 튀겨져 나가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얘 현미를 살짝 볶아서 근데 딱딱해. 딱딱해. 안 돼. 그냥 뻥튀기를 한번 해야 돼. 뻥튀기를 한번 하셔야 돼. 어때요? 한 번씩 뒤집으셨어요? 안 뒤집었어? 여기 뒤집어 보세요. 뒤집을 때도 막 뒤집지 말고 이쪽에 조금 내가 뒤집은 걸 알 수 있으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될 거예요. 이렇게.
신살가 얘는 살충이 좀 돼서 좀 볶아져서 좀 그런데 신살 좀 됐을 때 맛은 찐쌀 같은 맛이 나요. 네. 쫀득쫀득. 그리고 잠깐만 나 좀 봐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뒤집지 말고. 많지? 많아서 그러지, 얘가. 에헤이. 한번 먹어봐봐, 어떤가. 들어봐요. 먹어봐요. 찐쌀 맛이 나나. 수분이 다 날아가진 않아요. 한 수분 8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찐 것처럼 쫀득쫀득한 맛이 나. 생쌀 맛이 아니고, 씹었을 때, 그렇죠. 찐득찐득한 맛이 났을 때. 네, 잘 뒤집어 보세요. 양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싫어, 시범을 안 보여줬네. 어때요? 다 드신 것 같아요? 안 쪄진 거 안 쪄졌어요? 내가 봤을 때 된 것 같은데? 이게 남겠어요? 왜? 어? 아니지, 다 해야지. 안 돼. 걔하고 틀려. 걔하고 섞지 마. 걔하고 섞지 말라고. 얘 땀땀이야. 그러면. 아이, 냉기셨구나. 냉기시면 안 돼. 아, 아까 반식했어야지, 그럼. 저 옆팀은 반해갖고 옆에 딱 덜어놓고 또 지금 반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야지, 알겠어. 다 털으세요. 콕콕콕 눌러, 빨리 이쪽에. 고기는. 벌써 쪄진 거하고 안 쪄진 거하고 차이가 어떤가 봐요. 크기도 차이 나고, 색깔도 차이 나고, 그거 타지 않게 잘 하셔야 돼. 아이고. 내가 냉긴 걸 몰랐네. 잘 되고 있죠? 잘 하고 있죠? 네.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타는 쪽 없이. 예. 네. 타는 쪽 없이. 예. 네? 색상 벌린다고? 아니, 아니. 이렇게 놓고. 네. 야, 선생님들. 살청 되고 안 되고 궁금했지?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됐어요? 살청이 되면 노랗게 변하면, 색깔이 노랗게 변하면서 크기가 작아지죠. 예. 봐봐. 여기 살짝 됐어. 여기 살짝 됐어. 벌써 봐. 살짝 된 색깔은 어때? 이거 됐잖아, 벌써. 그쵸? 됐어요. 봐요. 안 된 건 어때요, 색깔이? 그렇지. 그렇죠. 하얗고, 작아졌고, 이미 작아졌잖아요. 그죠? 살짝 됐어.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 잘 볶으세요. 이제 옆에 골고루 볶으셔야 돼. 여러분들 이제는 시간상으로 다 살청됐어. 그러니까 볶으셔야 돼. 예. 열심히 뒤집게 하셔야 돼요. 예. 이제 뒤집게 하세요. 열심히 뒤집어 주셔야 돼. 골고루. 잘 볶아져요. 어때? 선생님 어때? 어때? 아직 있어? 열심히 주세요. 얘가 양이 많은가 보다. 괜찮아. 섞어서 해야 돼. 그거 뭐 냉겼다가 어떻게 하려고. 집에 가지고 가야지. 근데 다 차 만들어서 가야지. 이제 열심히 볶으세요. 볶으시면 돼요. 아이고, 잘들 하신다. 여기 옆에 저기 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먹어봐야 돼. 자꾸 먹어봐야 돼. 뭔데? 오, 당근 해왔어요? 근데 여기 시흥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행운아들이세요. 행운아들이세요. 그래서 아니요, 놀랬어. 열심히 배우세요. 그래서 저희 원장 선생님이 명인이시니까 꽃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해서. 근데 얘가 나중에 좋으실 거예요. 소유거리도 좋아. 우울증 치료에도 좋은 게 얘야. 주부들, 노인들 우울증 치료에도 좋은 게 얘야. 여러분들
내가 아까 저기 노인의 네 가지 고통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드렸지? 네 가지 고통을. 내가 지금 여기 이 팀에다 얘기했는데 노인들 되면 우울증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 외에 역할 상실 같은 게 돼서 그렇거든? 근데 꽃차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어. 내가 장담해.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 이쁜 꽃 만들지, 이런 곡식차 만들어서 드시지, 그쵸? 응? 응. 확실해요. 응. 확실하니까 열심히들 배우세요. 기회 왔을 때. 응. 아주 잘하신다. 응. 잘 볶아지네. 응. 여기, 이 뒤집는 거 돌아가면서 다 해보셔야 돼. 응. 그래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다 태우지 말고. 집에 가서. 안 해보면 집에 가서 태운다니까. 응. 해보셔. 그리고 너무 탄다 싶을 때는 좀 내리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요령껏 하셔야 돼. 실은 높은 온도에서 빵 볶아야 잘 볶아져. 다 해보셨어요? 골고루 다 해보셔야 돼. 해보셨어? 선생님? 써보셨어요? 바꾸셨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잘하셔. 집에 가셔서 해시고 간식으로 혈관질 안에 좋아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간식으로 집어 먹으면 좋아요. 이거 되게 고소해. 응? 아, 그러니까 내가 물로 먹고 나중에 그걸 먹으러 드시라고 합니다. 팝콘처럼 펴야 된다니까? 여기요. 이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기 차례 아니고 그냥 현미 그냥 흥미래요. 그러면 들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찰로 알고 해. 저는 찰로 해갖고 해온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셔보시고 됐으면 식었어? 됐어? 됐어? 근데 조금만 더 해. 그럼 바로 조금만 더 해야 돼. 드셔봤을 때 딱 부서져야 돼. 이렇게 입에 이렇게 남으면 안 돼요. 응? 조금만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샘플에서 하셔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곡식의 성질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찰과 아닌 거와 또 묵은 거와 아닌 거와 뭐 이런 차이, 또 어떻게 건조를 했냐, 또 불림을 얼만큼 했느냐, 그죠? 이제 그런 거, 불림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도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요소를 받는 거는 많아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런 거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터득을 하셔야 돼. 똑같이 해갖고 되는 거는 없어요. 에? 지금도 똑같이 볶았어도 어느 팀은 빨리 오는, 그러니까 페인의 그거에 따라서도 틀리는 거고, 그죠? 저어주는 그거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 살청 잘 하셔야 돼요. 살청을. 국민을 바꿨어. 잘했어요.
막 뒤집지 마. 예? 살충을 잘 하셔야 돼요. 벌써 터졌어요. 얘는 빨리 되네요. 살충을 잘 하셔야 돼요. 익히는 거잖아. 익히는 거. 얘 비치. 그래야 되지. 언제 얘 익혀서 어떤 놈이 그게 되지 않아. 말해. 저기요. 살충 잘 하셔야 돼요. 어? 일찍 뒤집지 마. 살충 좀 잘해봐. 어? 너무 일찍 뒤집지 마. 살충 좀 잘해봐. 꼭꼭 눌러서. 너무 일찍 뒤집지만, 살충 한 거지. 한쪽 한 거지. 그러면 한번 빨리, 잘 빨리 해서. 계속 눌러봐. 살충을 잘해야 돼. 응? 그래서, 그러면 어떤 놈이 되고 어떤 놈이 안 되고 말지. 살충을 잘 하셔야 돼.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수분 체크하고 싶으시죠? 그럼 옆에다가 놨다가 이따가 팬에서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됐어요? 어우 잘했다 잘했다. 빨리 뒤집어. 어우 잘하네. 여기 잘하네. 잘하고 있어요. 검은색은 조금 잘 돼요. 어떻게 흥미는 할만하죠? 흥미 어때? 흥미 해보니까. 잘 재미있죠? 얘 튀기는 거 보이니까. 응? 그죠? 근데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분간하기가 얘가 더 어렵다는 거야. 제가 이게 여러분들 제가 뭐 8시간 뭐 몇 분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하면서 해놓은 거고요. 이게 팬의 그런 저거와 또 이제 분리물 했을 때 얘 수분을 얼마큼 갖고 있는 거와 그쵸? 몇 시간 불리고 어떻게 이제 그거를 갖고 왔고 왜냐면 불려서 이렇게 지금 또 해갖고 왔었잖아요. 봉지에 담아갖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펜을 놓고 똑같이 했어도 어느 팀은 너무 잘 됐고 그죠? 어느 팀은 좀 느리고 이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집에서 그 알아야 돼. 우리 집 그 펜에 그죠? 펜의 성질을 아셔야 돼. 그죠? 집에서 할 때는 그래서 색깔이랑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럼 튀어요 지금. 검은 거는 더 잘 튄다니까. 이쁘죠? 그냥 물 붓면 돼요. 네네네. 네. 아니 끓여도 돼요. 끓여도 되는데 실은 차를 만들어 놓은 거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게 그래서 만들어 놓는 거야. 그치? 여기가 형. 여기가 여기 사조가 여러분들 사조가 현미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맛을 한번 보세요. 다 봐서 알았어. 잘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색깔이랑 그런 걸 집에 가서 우리 팬하고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그쵸? 여기 같은 팬 놓고 했어도 지금 바텀이거든. 응? 그러니까 그런 맛을 아셔야 돼. 이렇게 씹어 먹었을 때 아삭. 그치? 네. 이에 이렇게 붙으면 안 돼. 이에 붙으면. 한번 드셔봐. 드셔봐. 그러니까 쭉 가면서 드셔봐. 봐 이게 여기도 잘했네. 그치? 오조도 잘했어. 여기가 조금 부족해. 여기가 약간 부족해 지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기 펜 남는 거 있을 거예요. 옆집에 여기 펜 좀 하나 빌려주세요. 아까 여기 펜 남았던 거 어디 있어요? 아 개인 거야. 개인 거라네. 그러니까 하시고 근데 저 뭐 이정 그냥 좀 끓여 먹어. 이게 붙으면 안 된다고. 저기 수분 체크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다 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식은
저기는 담으셔도 돼요. 다 담으시네. 여러분들 흥미는 뜨거울 때 찢지 말아보고 약간 식었을 때 씹어보세요. 그러니까 뜨뜻할 때 씹으면 끈적거림이 있거든. 그래도 그게 식으면 괜찮아요. 에? 그러니까 한번 지금 된 팀이 한 3, 4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까만 거를 여기 좀 봐봐. 식어서 드셔봐. 어? 얼른 식힌 다음에. 저기 다 대신 조는 저기 정리 좀 약간 좀 해주세요. 정리 잘하는 것도 꽂혀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청결해야 돼, 청결. 응? 여러분들 잠깐 주목 좀 해주세요. 복종 하시는 분들은 하고 꽂혀 하시는 분들은 청결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이런 재료 같은 거 해서 따서 여기요. 주목 하시는 분은 하시고 꽃차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청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물을 한번 우림할 때 해서 물론 버리겠지만 꽃차는 처음에 따서 재료 손질해서 준비 과정이 반이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 반이기 때문에 늘 꽃차를 하실 때는 주변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정리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정리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 끝나면 정리하시고 하나 끝나면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현미 있잖아. 현미가 지금 흥미는 굉장히 잘 튀었죠? 얘는 곡물 자체가 왜 잘 튀었을까요? 왜 잘 튀었을까요, 얘가? 그 곡물마다 성질이 다 틀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마 껍질이 얇아요. 그죠? 그래서 잘 튀었고, 또 어느 과정이 있었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마음이 좀 급했어. 내가 살청을 잘 하셔야 돼요. 살청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매번 했죠? 살청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팬을 온도를 높이고 좀 기다려야 돼. 그냥 못 기다리고 그냥 낮은 온도에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쪄지는 거야. 얘가 살청이 돼야 되는데 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그죠? 여기 잘 들으셔야 돼. 팬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살청을 하셔야 빠른 시간 안에는 얘가 확 익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넣었을 때 지지직 소리가 나야 돼. 아까 넣었을 때 지지직 소리 안 낸 팀 많죠? 그래. 살청에 들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청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해도 기담아 듣지를 않아.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괜찮아. 오늘 이게 더 중요한 수업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한번 실수를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할까 안 할까. 그죠?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재료 손질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반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원장님이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현미 녹차라는 것을 지금 다니시면서 만드는 과정을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은 이거를 수업을 하려고 했어요. 현미를 더 덮어서 거기다가 녹차를, 그러니까 3대1이야. 현미상 녹차에 해서 현미를, 시중에 현미 녹차 많이 팔잖아요. 근데 왜 녹차에다 현미를 섞을까? 녹차에다 왜 현미를 섞을까? 그래요. 쓴맛을 잡아줘요. 현미 그 구수한 맛이 그 뜰분 맛 있잖아요. 탄닌 성분이라고 그러죠. 녹차에 그 성분이 많아. 근데 그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한다? 소염
적극적인 소염작용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염증 있는 거 있잖아요. 항암 역작용을 해요. 그래서 현미만 먹는 것보다는 녹차를 같이 플러스해서 드시는 게 효과가 어떨까요? 더 좋다. 그러니까 현미도 드시고 또 녹차도 드시고, 그러니까 녹차만 먹으면 약간 뜰잖아요. 뜰분 맛 때문에 많이 못 먹잖아요. 그거를 현미의 구수한 맛이 잡아준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골기 섞어서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이 다니시면서 현미에다 녹차를 3:1로 해서 갈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신 팀들은 여기 정리를 잘 하시고 잘 지금 적해서 받으세요. 네. 아셨죠? 네. 왜? 안 됐나? 먹어봐 달라고. 다니시면서 절구에다 해주시니까 집에 갖고 가서 한번 드셔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쇄하면 돼. 내가 집에 있는 녹차 대부분 이파리들 많잖아. 저런 거 안 먹은 거 그거 갖고, 이거 현미 해갖고 가신 거 있잖아. 그거에다가 이렇게 맷돌에 이렇게 가는 거에다가 가시면 돼. 에? 가셔갖고 그렇게 하시면 돼. 아셨죠?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뭐 현미 녹차까지 배워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건 하고 또 다시 덮고 살라는데 그런 시간이 안 돼서 선생님들 하는 법만 가르쳐 주는데요. 현미가 3이면 이게 1이에요. 1:3으로 하시면 돼요. 1:3으로 하셔서 이거 갈아서 갈아야 고소하겠죠. 네. 녹차는 나중에 이게 더 딱딱하니까 이거를 먼저 다 갈아주고 갈면 이 고소한 내가 확 다르죠. 그리고 물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달라. 그다음에 이제 넣어서 갈아주는 거예요. 현미만 갈아서 섞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티백에다 넣어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휴대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집게가 한 주에도 한 세 개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나무 집게하고, 그리고 만약에 입찰을 하거나 뭐 할 때는 이 장갑이 필요해요. 이거 계속 제가 지금 사오고 있는데 이걸 사갖고 간 걸 가서 집에 가서 빠르려면 아주 죽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좀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장갑을. 그래서 물론 다음 주에는 꽃이라, 펜지꽃이라 이게 필요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래도 항상 꽃차를 배우러 오면 집게, 유념포 이런 장갑 정도는 내가 챙겨갖고 오시면 좋겠다고. 그쵸?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쓰신 것들은 다 앞으로 좀 내주세요. 이런 것들도. 예.
예, 제 말이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이거하고 유니폼 빠는데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왜 하지? 나 이랬다니까. 아, 나 가서 강의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빨래까지 입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꽃차를 배우러 올 때는 기본적으로 집게하고 가위하고 장갑하고 이런 정도는 좀 챙겨갖고 오시면 네, 제가 이제는 안 챙겨오겠습니다. 아셨죠? 아, 그리고 지금 다음 주가 펜지죠? 펜지인데 여러분들이 펜지를 하고 나서 펜지를 한번 더 덮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제가 그걸 주문을 해서 따서 그 전날 따서 제가 갖고 와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싱싱한 걸 하실 수가 있으니까 펜지가 200g에 얼마였더라? 200g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g 단위로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g 단위를 하면 한 팩에 12,000원인가? 그러면 송이가 100몇십 송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다음 주는 펜지예요. 그러니까 펜지가 나는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별로 해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하는데, 왜냐하면 이번 주 내로 주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다음 주에 제가 그걸 제대로 받아서 갖고 오지 못 챙겨드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갖고 올 수 있게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미리 연락을 조장님이 해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분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위에 저기 장갑이랑 뭐랑 앞으로 다 행주랑 다 앞으로 주시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청소 몇 조? 3조. 오늘 좀 청소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천천히, 아직 시간 남았어요, 선생님들. 천천히 하세요. 지금, 저희가 현미 녹차를 할 거, 현미를 실은 볶아서 한 번 더 볶아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행거를 갖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혹시, 왜요? 이제 가시게?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예, 일단은 좀 자리에 앉아 보세요. 이거를 무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잘 됐죠? 장갑을 걷어 주시라고 그러네. 티백에다가 조금씩 담아 보세요. 너무, 그래, 조금씩만. 왜냐면, 현미녹차 사봤잖아. 티백으로. 한 번만 우려 먹을 것만큼만 해서. 6개. 그러면, 나눠서 드세요. 잘하셨네, 그걸.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살책이 잘 된 이유가 얘가 계속 뜨거워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어느 팬은 아까도 안 됐었잖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도 모르는 거야. 팬에 뭐 회사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내가 뭐 5단에서 몇 시간 이거 그래도 앞뒤로 가감을 하셔야 돼. 거의 다 되셨죠? 수분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들, 그냥, 누트라고, 다들 바빠. 뭔지 모르지만 바빠. 다들 담았어, 벌써. 안 담았어? 그럼 한번 해봐.
그래도 이제 이런 상으로는 수분을 체크한 다음, 식힌 다음 병에 담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어디 가서 이거 하고 말 게 아니잖아. 어디 가서 또 수업들을 하셔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저런 거를 순서대로 또 다 하셔야 되는 거야. 그치? 나는 뭐 비록 이렇게 여기서는 안 할지라도, 그치? 여러분들 설명을 할 때는 어느 뭐든지 수분 체크 후 식은 다음이 나가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도자 해야지. 그잖아. 갈퀴 여기 시흥에 꽃씨를 뿌려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와야 돼? 그지? 역도도 하셔야지. 빨리 해가지고. 응? 그지? 빨리빨리 올라가. 알았죠? 응? 가자. 이쁜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해야 돼. 응. 이게 중요해요. 이제 거의 다 하셨죠? 어때요? 지금 저 마지막 초까지 현미 차 다 하셨죠? 그러면 정리 좀 해주세요.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아주 그냥 고소한 향내가 여기 저항동을 아마 뒤 흔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 요거를 잘 응용하시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간식거리도 좋고 한 끼 식사 대용도 괜찮아요. 정말로. 예. 아, 오늘 이 강의를 멋지게 해주신 우리 이병선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 몇 줄라 하셨죠? 더 마무리하시고 펜을 그 통에다 딱 넣어주세요. 깨끗이 쓸 수 있어서. 그리고 오늘은 강의를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펜질을 할 거예요. 아, 펜질할 때는 집게하고 또 뭐가 보라 그랬죠? 가위하고 그 펜질을 담아서 이렇게 할 바구니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조에. 제가 그러면 짐이 조금 덜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맨날 몇 시에 도착한다고? 거의 11시 전에 도착을 해요. 제가 여기 올 때 오늘은 더더군다나 제가 십몇 킬로씩 30몇 킬로를 제가 쌀을 씻어서 담궈서 건져서 그러고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조별로 해서 미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갖고 오라고 시켜야 되는데 또 성격이 제가 또 하는 길에 내가 하고 말지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많이 갖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잘해주셔야죠. 그쵸?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갖고 오셔서 그래서 제가 반장 총무님 이런 분이 필요하신 게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44명한테 다 연락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그분이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요번에 뭐 제가 만약에 뭐 빼먹고 왔을 때 이런 거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럴 때 그럴 때 있어서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가 강제적으로 시켰는데 그래도 잘해주시리라 믿고 반장 총무 대신 나중에 좋은 일 있을걸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